뭘 검증하셨는데요? 예? 뭘 검증하셨는데요? 아니, 일본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는 걸 검증하신 거 아니십니까? 0.001%라도 위험이 있으면 그걸 차단해야 되는 게 그, 정부의 책임이죠. 그걸 그렇게 0.001%라도 있으면 차단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해수부 장관님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오후 1시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예전대로 해양에 투기하겠다라는 발표를 일본 정부가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체르노빌 그 핵발전소의 재앙을 경험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재앙을 다시 마주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온 지난 역사를 통해서 임박해 있는 이런 일본 정부와 또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가 어떤 잔인함을 우리 인류사회에 미칠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배우지 못하면 역시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의도적으로 해양에 투기하는 것, 이거는 지난 세계 역사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그런 위험한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뿐만 아니라 또 저 여기에 계신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릴 만큼 누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아무 책임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후 위기에 또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지금 핵 테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칠 그런 가능성 앞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건 인류사회 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도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불러올 것이다. IAEA 보고서를 계속 과학적인 그런 보고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보고서조차도 앞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 이런 것은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84% 이상의 국민들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거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야당과 환경 관련 단체들, 시민들이 괴담을 유포해서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오늘 오전 일본이 그렇게 방류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핵오염수 방류 이후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가. 이 역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한 번 시작된 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끝나지 않겠다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30년 동안 한다라는 것이고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전의 폐로와 관련해서 1단계로 원전 내에 보관한 핵연료 반출을 2년 안에 또 2단계로 폐로 작업의 가장 큰 난간인 노심육룡을 일으킨 핵연료와 또 주변 구조물이 엉켜 생긴 덩어리, 그 데브리를 꺼내는 작업을 10년 안에 시작한다라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후 3단계로 원자로 철거 등 본격 작업에 나서서 사고 이후 30년, 40년 이내 2041년에서 2051년까지입니다. 우리가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도 계속 제가 죽는 그때까지도 방류를 계속하겠다라는 이 무자비한 계획을 지금 밝힌 겁니다. 이런 폐로 작업을 마친다라는 그런 계획이고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 오염수는 계속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1호 3호기 원자로에는 약 880톤에 달하는 데브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까이 가면 1시간 안에 사망할 정도로 강한 고설량 방사선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염수의 양이 늘면서 데브리 제거엔 손도 못 대고 이로 인해서 배출해야 할 오염수의 양이 계속 늘고 있어서 방류 기간만 무한정 늘어나는 악순환에 봉착될 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한병섭 원자력 안전연구소장은 오염수 방류량이 늘고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것은 방사선 환경 영향에 대한 기존 평가의 전제가 바뀌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후쿠시마 대 연구자들이 모인 협의체 후쿠시마 원탁회의는 지난 21일에 지하수 유입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는 성명을 내서 오염수 방류를 막판까지 만류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대로 인지하고 대비하고 계시는지 또 방류 중이라도 방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런 대응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너무 전문적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통상적으로 지금 체르노빌하고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제가 궁극적으로 물은 이런 상황에 대응 방법이 해수부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뭐 30년 동안 방류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IAEA에서 검증하고 우리 원안위에서도 검증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뭘 검증하셨는데요? 예? 뭘 검증하셨는데요? 아니, 일본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는 걸 검증하신 거 아니십니까? 일본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그 방식에 따라 가지고서 국제 기준하고 이런 거에 그건 계속 맞다. 정부가 얘기하셨던 거지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 등이 최근에 미국, 프랑스, 영국의 원자력 산업 종사 경력자 중에서 사망자 10만 3,553명의 사망 원인을 역학 조사한 결과를 보면 흡수 선량 0에서 20mg의 저선량 피폭에도 혈액을 제외한 장기에 발생하는 고형암 추가 사망 위험이 그레이당 1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특정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면 그 저희들도 다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 안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안전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표준을 가지고서 IAEA에서 검증을 했고 원안위에서 했으면 0.001%라도 위험이 있으면 그걸 차단해야 되는 게 정부의 책임이죠. 그거 그렇게 0.001%라도 있으면 차단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들한테 의견과 보고서는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반대. IAEA 보고서만 과학적입니까? 아니 그 외에 반대되는 논문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보고서도 얼마든지 더 많이 있습니다. 보고서가 있을 때는 그걸 통합적으로 해서 정부는 그거를 정부는, 통합적으로 한 게 IAEA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의 입장이 있을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고루고루 고려해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해야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책이 되지. 자, 방사선 관리에 있어서 손해보다 이익이 커야 한다는 원칙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우리 국민과 우리 어민에게 이득이 뭡니까? 왜 이 방류를 찬성하시는 겁니까? 찬성한 적 없습니다. 정부에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계속 정부는 지지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국민에게 이득이 뭡니까? 원전 발전 국가서로. 국민에게 발전 어떤 국가서. 이익이 있는지 말씀 못하시잖아요. 그럼 반대해야죠. 그러면 여기 그냥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다 국민한테 다 피해는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 버리는 거 반대하시는 거 맞죠? 바다를 그러니까, 해양을 하지만 반대를 장관님, 버리는 걸 금지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해양에 오염 물질을 투기하는 것 막아야 되는 우리 바다에 오염 물질이 오는 걸 차단해야 되고 오염 물질 장관님 장관님 예.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질문 다 듣고 말씀하시고요. 답변 기회 예, 안 주십니까? 서로 막 말싸움 하듯이 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 자리는 국회입니다. 그래서 예, 의원 국회의원이 질의하시는 동안에는 답변할 기회를 안 주셔서 예, 제가 죄송합니다. 예. 제가 답변 기회 드릴게요 나중에. 예. 예. 그러니까 말 사이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막 서로 말다툼 하듯이 해서는 국민들이 보기에 알겠습니다. 좋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하신다고 하는 우리 여당 의원님 하실 때는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자, 예. 네, 윤명 의원님 질의. 예, 윤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위에서 했으면 0.001%라도 위험이 있으면 그걸 차단해야 되는 게 정부의 책임이죠. 그거 그렇게 0.001%라도 있으면 차단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는 비.